그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빠 진짜 군대로 갔어야 돼. 맞습니다. 장기감 열리 실련다. 저는 경기도 오산에서 온 배유일입니다. 살기는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살았습니다. 실버타운 오기 전에는 그저 집에서 도우미 아주머니가 거의 생활을 해주셨죠. 여기 오기 전에만 해도 지팡이를 짚고 여기로 왔습니다. 한 10여 년 이상 아산 서울 아산병원에 장기 입원했었어요. 아주 상태가 안 좋았죠. 세상을 거의 끝을 맺는 단계다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스스로 느끼면서 애들도 그런 마음가짐을 많이 가졌어요. 근데 여기 가서 이렇게 놀라보게 될 정도가 되니까 애들 지금 우는 거예요. 저희 집사람 자랑하면 팔불출이지만은 저희 집사람이 먼저 하늘나라로 갔어요. 제가 암 재발이에요. 그러다시피 좀 힘든 병이에요. 제가 생을 포기한 사람이었어요. 그 정도의 악화되어 있었어요. 자녀들한테는 마지막이다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내 속으로는 여기가 마지막이로구나 하고 왔어요. 10년 투병 생활도 안 된 걸 여기서 2주 만에 이렇게 되니까 너무 놀랐고 저 자신도 놀랐고 애들도 다 놀란 거예요. 과연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볼 때 자연 공기와 먹는 음식과 주변 친구들과 이게 삼박자가 딱 맞아가니까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.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. 거기 담당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. 뭐 그동안 어디 가서 뭐를 하고 오셨느냐고 한 건 하나도 없고 요양원이 들어간 게 아니라 큰 병원으로 갔다고 호텔 같은 병원에 가서 생활하다 왔다고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. 체중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고 혈색도 일반인으로 돌아오고 불과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 담당 선생님도 거기 가서 생활하시라고 그 권해주시더라고요. 좋은 친구를 그때 만났어요. 그 친구가 저를 이제 보조를 맞춰줘서 둘레길 다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지팡이를 14일 만에 여기서 와서 나왔습니다. 그 친구가 참 저는 참 고마움을 느끼는데 그분은 등산을 해시해야 될 뿐인데 제 보조를 맞춰서 다 둘레길로 이렇게 차차 다니시고 저 보조를 맞추느라고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여성분들도 제가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. 지금은 많아요. 친하게 거의 스스럼 없이 말을 듣는도 몇 분 생기시고 그 짧은 기간에 주위에서 이런 분들이 도움을 주시더라고요. 이게 마음이 자료가 됐다고 생각하는 동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. 많이 있더라고요. 참 주변 분들이 고맙고 나로 하여금 저분들 때문에 나는 살아났고 세상을 다시 사는 기분에 전 빌리지에서 평생을 보낼 거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생활하고 싶어요. 애들 보고 나 그냥 장기감 여기 있을랜다. 그러니까 계약을 해라. 장기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. 그게 저한테는 정말 행운이에요. 행운이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. 선택된 이 사람? 식사? 저처럼 채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가 맞을 겁니다. 저는 빵하고 채식이 저한테는 어려서 빵 먹고서 자랐고 그래서 저한테는 참 잘 맞아요. 처음에 할 때는 지금 먹는 양의 10분의 1도 채 못 먹었어요. 지금은 거의 내 정상
한참 왕성할 때의 그 식욕, 그걸 다 찾았다고 생각해요. 야채를 주로 좋아하기 때문에 야채는 한 번 먹고 한 번 더 갖다 먹어요. 먹는 식사량은 충분히 난다고 생각해요. 딸한테 그런 얘기를 다 이제 해서 보내지만은, 맞아, 아빠 진작 거기로 갔어야 돼. 딸도 만족해요. 저도 만족해요. 먹는 거 가지고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여기에서 다툴 게 하나도 없다. 이게 그저 즐겁다는 거죠. 매주 와요, 걔들이. 프로그램을 저는 나름대로 그 명상을 듣다가 울컥해서 나가서 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. 슬그머니 나가서 좀 다스리고 들어오고 다스리고 들어오고 그러는데, 먼저 간 사람 때문에, 집사람 때문에 그 생각이 울컥울컥 나서가지고, 그래서도 명상 시간은 빼놓고 싶지 않아요. 고마우신 말씀 많이 듣고 사람 개과천선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골프를 치러 나가면은 원장님이 직접 또 지도도 해주시고 참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이에요. 그 불도 밝혀주시고 제가 살아있는 한은 참 잊지 못하고 할 것 같고, 우리 애들 역시 이제 오면에 오게 되면은 좀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려고 할 거예요. 제가 하도 고마움을 느끼기 때문에, 느끼는 게 많기 때문에, 그래서 나름대로 좀 독후감을 써서 애들한테 보내요. 이제 며느리가 일본에서, 아버님 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데, 네가 고마운 게 아니라 내가 고맙다. 걔들이 오면 한번 찾아뵙게 해야죠, 원장님. 지금분들은 정말 거의가 100점 만점의 만점입니다. 참 친절하세요. 어느 분을 보든 간에 다 친절하세요. 이야, 여기 뭐 교육이 참 잘 돼 있네. 그리고 스스로 느낀 감탄을 받을 정도예요. 청신불지란 나에게 있어서 청신불지는 새 생명이다. 3박자 공기, 음식, 친구. 요 3박자가 다 저한테 잘 맞았다고 생각해요. 그게 이 주변, 우리 제가 아는 주변 사람들, 또 제가 잘 모르는 분들, 이번에 새로 오신 분들, 이런 분들도 서먹서먹해지가 않아요. 맞습니다. 이것뿐이에요. 그저 고맙다는 얘기예요.